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늘은 설악산 1200m 고지에 위치한 정멸보궁, 봉정암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곳인데요.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산타TV. 오늘 코스는 백담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현재 9월 말까지는 주차장에서 상행 첫 차가 6시고요. 백담사에서 하행 막차가 19시입니다. 근데 10월이 되면 동계 시간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봉정암 코스 출발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약 15분 정도 이동하는데요. 작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운전석 쪽에 앉아야 계곡을 구경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백담사를 지나서 아침의 설악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악산 공룡 능선을 딱 도전을 했을 때 여기 백담사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와,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엄청 설레었었거든요. 와, 근데 오늘도 역시 긴장 반, 설레임 반 딱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특이한 게 이 설악산은 항상 이런 긴장감과 설레임을 같이 주는 곳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점 영시암까지 쭉 이동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상쾌합니다. 아침 공기가. 백담사를 지나 산행이 시작되면 걷기 좋은 계곡길이 이어집니다. 초입부터 아름다운 설악의 모습이 펼쳐져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초입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엔 남아있는 멋진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산행하셔야 합니다. 영시암에서 살짝 이동하면 바로 기점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기 오른쪽 봉정암으로 갑니다. 지금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영시암 지나서 수렴동 대피소까지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봉정암 아래 마지막 500m 깔딱 구간만 빼면 그렇게 많이 힘든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크게 두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시 후에 만나볼 구곡담 계곡 트레킹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목적지 봉정암입니다. 와, 둘 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 그냥 봉정암을 향해 가는 길 자체가 하나하나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성격 급한 단풍들이 벌써 피어있는 곧이 있는데요. 여기 설악산은 10월 초에 이제 정상부부터 단풍이 쫙 내려오기 시작해서 한 중순쯤이면 여기 계곡에도 단풍이 쫙 물들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와보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계곡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시암에서 15분 정도 이동했고요. 여기가 이제 수렴동 대피소입니다. 지금 보니까 취사장만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와,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그때 소금강 물은 약간 옥색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 후곡담 계곡물은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 와, 대피소 지나고 이제 이 계곡 트레킹이 시작이 되면 지금 이 왼쪽으로 뻗어있는 능선이 지금은 비법 탐방로라서 저희가 갈 수 없지만 이 설악산에서 봉룡 능선만큼 또 유명한 바로 용화장성입니다. 지금 이 왼쪽으로 용화장성이 서사 있는데 그 아래 계곡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저 용화장성도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야. 수렴동 대피소 지나고 해탈 고개까지는 약 5.4km 구간에 업다운이 반복되는 후곡담 계곡 트레킹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와, 이게 폭포가 엄청 크고 길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약간 체감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엄청 크죠?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만 합쳐도 한 50m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러다가 오늘 동정암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지금 아직 한 3km는 남은 것 같은데 4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 동정암 가시죠. 산행 시작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해탈곡에 도착합니다. 와, 왔다 왔다. 이제 이 해탈곡에 500m 올라가서 봉룡암 갑니다. 한 30분 더 걸리겠네요. 해탈. 와, 와, 이거 여기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해탈곡에 이 500m가 짧은 깔딱이긴 한데 이 앞에 거의 9.5km의 트레킹을 한 후라서 와, 이 500m가 쉽지 않네요. 아, 드디어 봉정암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 1시입니다, 1시. 제가 백담사에서 정확히 7시에 출발했거든요. 와,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그럼 우리나라 5대 정멸 보궁 중 하나인 봉정암에 올라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설악산 소청 아래 해발 고도 1244m에 위치한 봉정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 5대 정멸 보궁 중 하나인데요. 봉정암에 도착한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봉정암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리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5분 정도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리탑 뒤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오늘의 진짜가 나타납니다. 와, 저 여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소리 지를 뻔했어요. 지금 여기 용화장성, 그리고 이쪽으로 구름 낀 공룡능선까지. 와, 여기 진짜 명당입니다, 여러분. 공룡능선하고 용화장성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와, 미쳤다. 신라시대 승려 자장대사님께서 이곳이 최고의 명당이다 라고 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산행하면서 봤던 경치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아, 이 설악은 진짜 참으로 매력적인 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와, 오늘 또 한번 크게 와, 감동하고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 회귀를 시작했는데요. 아, 보통 오늘 이 코스를 이제 봉정암 도착하는 데까지 한 4시간, 넉넉하게 5시간, 그리고 하산하는데 3, 4시간 이렇게 해서 한 8시간 정도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착하는데 6시간 걸렸고, 지금 봉정암에서 1시간 보내느라고 지금 7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는 아마 원점 회귀하면 10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쉬엄쉬엄 여유있게 다녀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안전하게 하산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산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등산할 때보다 하산길이 더 지치는 느낌이 들어요. 다녀가실 분들은 하산길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TV